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누전 차단기. 자, 누전 차단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누전 차단기가 자, 요 누전 차단기 기호는 ELB야, ELB.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차 실기 공부할 때요 누전 차단기 ELB 이런 용어를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누전 차단기 또는 ELB. ELB는 어스 리케이지 브레이커 약자예요. 누전 차단기가 안전성을 갖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야. 자, 우리가 가정집에서 전기를 갖다 받는 곳에서 누전 차단기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전기를 몇 볼트 썼냐면 110볼트를 썼단 말이야.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요 110볼트라는 그 전기 전압이 익숙치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전압을 갖다 바꿨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110볼트 전기를 썼었는데 110볼트보다는 얘를 갖다 전압을 높였어. 220볼트 쓰면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쓸수 있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승합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전압을 올려버리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예전에 110볼트 썼을 때는 그래도 전압이 그래도 100볼트 정도밖에 안 돼. 110볼트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감전되더라도 사망하거나 어떤 피해가 좀 적었어요. 그냥 감전돼서 짜릿하고 그냥 거의 끝나는 수준. 근데 220볼트는요, 그렇게 뭐 어떤 감전에 대한 그 전기가 감전돼서 어떤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220볼트 감전되면요, 사람이 사망이 돼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220볼트로 승합공사하면서 전부 다 가정집에 전기를 받는 인구 측에다가 누전 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그렇게 의무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염두에 쓰는 그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안전한가? 과연 누전 사고 났을 때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성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누전 차단기 설치 그림이야. 자, 220볼트, 얘가 220볼트겠죠. 220볼트가 걸려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전돼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위험한 전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인입구 측에다가 전기를 받는 측에다가 우리가 ELB, 즉 누전 차단기를 갖다 설치한 거죠. 의무적으로. 자, 우리가 사고 종류 중에서 좀 전에 했던 그 사고 중에서 누전 사고. 누전 사고가 뭐예요? 어떤 전기회로가 있고 중간에 절연체가 있는데 겉에 외암. 평상시 때는 누전이 안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흐를 때 다른 곳으로 흐를 곳이 없으니까 전류는 밖으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야. 그죠? 이런 기본적인 전류는 반드시 그 통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가는 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알고 있으면 회로 공부할 때 좋아요. 그러면 사람이 닿다 하더라도 여기 절연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다른 곳으로 요 사람 통해서 흐르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자, 그럴 때는 들어갈 때 전류가 10A야. 그다음에 나갈 때 전류가 10A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들어오는 전류가 10A하고 나가는 전류가 10A인간 요두 개가 서로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누전 차단기의 이 검출 코일이 10A 마이너스 10A니까 0A가 돼 버리겠죠. 그럼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왜? 누전이 안돼 있으니까 지금 누전 차단기 동작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요 가전제품이 오래 사용해서 누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전기 통로가 다른 곳으로 이제 생기는 그런 회로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 몸성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몸통을 통해서 전류가 1A가 흐른다고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그다음에 이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요. 앞에 배웠던 전하량. 그죠? 그래서 제가 전하량을 설명한 거거든. 사람 몸속에 어떤 전하량이 축적이 되는 거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전하량 구하는 식. 전하량은 전류 I 곱하기 시간 t더라. 근데 단위는 암페아, 그 다음에 세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못 견뎌서, 이 전하량에 못 견뎌서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자, 1A, 1A 그러면 사람은 그냥 즉시 사망사고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10암페어가 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요 사람 몸속 통해서 1암페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갈 때는 10암페어가 안 나가겠죠, 당연히. 그죠? 10암페어 중에서 사람 몸속을 통해서 1암페어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요 인출되는 전류는 10암페어가 아니고 9암페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검출 코일이 들어갈 때 10암페어, 나갈 때 9암페어니까 몇 암페어 차이가 나겠어요? 여기서 1암페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바로 이제 누전자에 동작하는 거죠. 그럼 누전자 코일이 동작해서 이 얘가 전자석이 되어버리니까 요 접점을 갖다가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접점이 이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접점이 끊어지면 220V에서 전류가 흐르지 못할 거 아니야. 전류 통로가 없다 보니까 따라서 사람은 안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쓰는 그 누전차 단기가 어느 정도 안전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모든 물질은 내부 저항이 있다. 그죠?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사람의 내부 저항, 인체 내부 저항은 500옴에서 1000옴이야. 근데 500옴은 뭐냐면 500옴은 어린아이나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하더라도 작업하다 보니까 요 물기가 절여 있는 상태. 그래서 세탁기 세탁하다 보면 요 손에 물기가 절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1000옴이 500옴으로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인체 내부 저항을 500옴으로 우리가 가정해 보자고요. 500옴에서 1000옴인데 위험한 상태. 500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사람 몸속 통해서 전류가 얼만큼 흐를 거냐? 인체 사람 몸 통해서 흐르는 전류. 그렇죠? 요 전류. 몇 암페어 흐르느냐? 오의 법칙. I는 R분의 V. 이거 회로 때 우리가 배울 거야, 아마. 그러면 전압은 몇 볼트요? 지금 220볼트. 사람의 저항은 몇이에요? 500옴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류 계산하면 몇 나와요?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면 440mA 나와요. 그러면 440mA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전류냐? 440mA면요, 상당히 큰 전류야. 그럼 사람 몸속에 440mA가 흘러버리면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누전자기 설치할 때 어떤 누전자기 설치하냐면 인체에 축적되는 전기량이 사람 몸속에 저장되는 전기량이 13.2mA 세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 몸속에 흐르는 전류는 440mA인데 누전자기 동작 시간이 1초가 아닌 0.03초. 0.03초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동작하는 거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한번. 440mA 곱하기 0.03초 동작. 계산하면 얘가 13.2mA 세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3.2mA 세크라는 게 안전한 정도냐? 사람이 몸속에 전기량이 축적되더라도 안전한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체의 안전 한계 전기량이야. 그 값이 몇이냐면 Q는 얘가 30mA 세크란 말이야. 즉 뭐냐면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그저 물기에 절여 있는 상태든 몸속에 30mA 세크 이하만 저장이 되면은 사람은 전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누전차 단계 동작해서 사람 몸속에 축적된 전기량이 13.2mA 즉 사람 몸속에 440이 흘렀을 때에 누전차 단계 0.03초 이내로만 동작하면은 사람 몸속에는 13.2mA 세크밖에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 30mA 세크하고 비교해보면 충분히 절반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누전차 단계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제가 이렇게 누전차 단계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가 과거에 110V가 현재 220V 승합됐다. 그런 내용도 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 단락사고, 지락사고, 그 다음에 누전사고, 혼족사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 용어 중에서 전기량이란 게, 즉 전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용어를 정확히 알아는 뜻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전기에서 많이 쓰는 용어, 전하량 또는 전기량이란 게 도대체 무슨 용어냐, 그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그 주제를 갖고 제가 이번 시간은 설명해 드린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리 보인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전위와 전위차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 갖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전기 기초 용어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